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가 중요한 게요. 힘을 빼시고요. 지금도 진지하게 몰라 한번 해요. 힘을 쓰지 마세요. 그냥 진지하게 몰라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힘을 빼고 정신을 모으는 느낌이 좋아요. 쓸데없는 힘은 빼시고 정신을 또렷이 해가지고 몰라 괜찮아. 이게 은근히 꾸준히 가는 방법이에요.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면 은근히 꾸준히가 안 돼요. 은근히 꾸준히라는 게또한번 몰라 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게 차분하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고 진지하게. 한 번씩 할 때마다 묵직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생각감정 오감이 막이 업에 흐르는 그 파도를 초연하게 만드는 그 묵직한 한 방. 은근히 꾸준히 계속 이렇게 술을 놓으시는 거예요. 한방한수한 수가 묵직하게 업력에 새겨지게. 잠깐 아버지 해도 되고 참나 안에서 잠깐이라도 마음 좀 쉬고 나오는 거죠. 이거를 또 꾸준히, 은근히 하되 꾸준히, 차분하게 하시되 꾸준히, 내 업에 새겨지게요. 이렇게 한수한 수가 새겨지게 하세요. 또 해보고 하면 새겨져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모아서 해야 잘 새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아,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은근히. 은근하지만, 묵직하게 한 방이 들어가게. 들이쉬고 내쉬고도 묵직해요. 정신 모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몇 번만 바라봐도요. 딱 지금 새 속에 흐름이 끊기고 묵직하게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나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 업력을 우리가 조절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확인하세요. 업력을 도력으로 계속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 업력의 파도가 몰아칠 때는 사실 힘들 때가 있지만 이렇게 잔잔할 때라도 계속 해보세요. 몰아칠 때만 꼭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죠. 잔잔할 때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 그럼 여기가 지금 정토고 천국이죠. 이렇게 하시고 정신 모으고 계신 그 자리가 천국이고. 이게 저기 정무도도 앞으로 하겠지만 주먹질도요 막 치다 보면 정신없이 때리고 있는데 정신을 모아서 팔을 뻗어보세요. 지금 의식을 몸 근육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면서 팔을 뻗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수련을 하시라고. 별거 아니지만 내가 마음을 주면 별게 돼요. 동작 하나도 내가 의식을 해서 하면 이거 하나 뻗은 게 되게 의미 있는 동작이 됩니다. 몰라 괜찮아도 그냥 가볍게 하지 마시고 정신을 모아서 한마디 해주시면요 되게 의미 있는 게 돼요. 이렇게 정신을 모아서 알아차리면서 하면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에도 수많은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알아차려지고 정신없는 공부를 우리가 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모아서 한 번씩 해보시면